202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중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 중입니다. 이 시위의 명칭은 백지 시위입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당국의 검열과 통제에 항의해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A4 용지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지 시위라고 표현 중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위는 도대체 왜 발생했을까요? 중국은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고강도의 방역정책을 유지했습니다. 바로 제로 코로나 정책이죠. 이게 뭐냐면요, 확진자가 어느 지역에서 발생하면 그 지역 전체를 전부 다 봉쇄하는 강압적인 정책인 거예요. 다른 선진국이나 서방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중국은 유독 무한보이전이란 이름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을 마구마구 실시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들의 피로감과 반발감이 누적되고 있으며 경제 성장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러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는 이유가 있기도 합니다. 중국은 고령의 노인들이 많아서 의료 자원의 불균형이 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중국 대도시의 의료기관들은 괜찮은데 내륙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의료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위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해버리면 한꺼번에 엄청난 중증 감염자가 나오기 때문에 의료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시진핑 주석이 3연임이 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량의 사상자가 발생하며 시진핑 정권에 크나큰 부정적 피해가 주어질 가능성이 높죠. 또 무엇보다도 시진핑은 3기 정부를 출범하면서 제로 코로나를 성공적인 정책으로 홍보했는데 제로 코로나가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해버리며 자신의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보니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고강도 방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중국의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이런 정책을 실시했으면 진작에 나라가 엎어졌겠죠. 그런데 강력한 전체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이러한 분열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백지 시위가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카타르 월드컵인데요. 중국이 축구를 못하긴 하지만 월드컵에 대한 인기는 상당합니다.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은 카타르 월드컵을 시청을 했는데요. 근데 카타르 월드컵에 나오는 관중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안 쓰고 자유롭게 활동하는 모습이 계속 찍힌 거예요. 그렇다보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여가 생활을 보내는데 우리는 왜 자유를 억압받아야 하냐는 생각이 전국적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을 벌써 2-3년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중국 인민들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당장 중국 인민들 중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했죠. 거기다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실시하면서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굶은 경험이 있다거나 항의를 하다가 공안에게 끌려갔다는 경험이 겹치면서 이는 그대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데요. 2022년 11월 24일에 우르무치 한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층 건물의 현관문이 쇠사슬을 잠겨 있는 거예요. 제로 코로나 때문에 봉쇄된 건물인데 화재가 발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안에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목숨을 잃게 됩니다. 당국에서는 총 사망자가 10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사상자가 200명이 넘어갔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어서 큰 논란을 낳게 했습니다. 그렇다보니 중국 전 지역에서는 반정부 시위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시위 참가자들에게 강경 단속 및 처벌을 경고했지만 중국 인민들은 계속해서 거리로 나오게 되었죠. 심지어 경찰력을 대거 투입하고 공안 당국이 현장 체증 사진, 영상과 SNS, 휴대폰 추적 등을 통해 시위 참가자 체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더 커지게 되었죠. 중국 내 대학교에서도 조직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고요. 최소 50개 이상의 대학이 참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위대의 숫자는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로 코로나 정책 폐지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 퇴진을 요구하는 정치성 짙은 구호도 나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장점인 전 국가주석이 사망하면서 시위가 격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니 중국은 강경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중국 공안이 시위대를 연행하고 폭행하고 있으며 장갑차를 도심에 보내어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자칫 유혈 사태로 번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 정부가 SNS에 올라오는 글이 너무나도 많이 올라오니까 검열을 포기하고 현 시위를 외세가 개입한 시위라고 주장하며 색깔론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시위는 1989년 천안문 항쟁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그리고 고소득층, 고학력, 중산층 중심으로 시위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경 진압에 의한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어서 시위대의 세는 점차 늘어나고 있죠. 중국 정부는 강경 진압과 지속적인 검열로 대응하고 있었지만 기존에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진핑의 퇴진이나 천안문 육상항쟁 당시 외쳤던 구호들이 나오고 있으며 아예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시진핑 집권 이후 최대의 위기인 것입니다. 이 시위가 어떻게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천안문 항쟁이 후야오방 총서기의 죽음으로 일어났던 것을 감안한다면 장점인 전 국가주석의 죽음이 시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보입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천안문 항쟁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요. 예전과 달리 전 세계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유혈 진압을 하게 되면 중국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대규모 경제 제재가 시작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홍콩에서의 탈출 행렬처럼 중국에서도 탈출 행렬이 이어질 것입니다. 또 중국 정부의 지지율도 점차 떨어지겠죠. 또 계속 성장하고 있던 중국의 성장률에도 큰 영향을 끼쳐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만약에 강경 진압을 해버려서 유혈 사태로도 난다면요, 천안문 항쟁 때의 상을 예로 들어보자면 중국이 천안문 항쟁 진압으로 인해서 국제적인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는데 이때 중국의 성장세가 끊겨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으로 인해 고속 성장이 멈추게 되었고 90년대는 가야지 다시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중국의 백지 시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염.